성남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성남으로 출퇴근하거나 성남을 거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교통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성남 지역의 하루 평균 총 교통량 94만 대 가운데 36%인 22만 대가 광주 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량인데요. 성남시는 23일 국지도 57호선 판교 나들목에서 능원 교차로 10.7km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광주시와 손잡고 도로망 개선을 위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체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광주시와 실무협의를 구성하여 공동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 결과 수립된 교통 개선 대책을 조기에 추진하여 성남과 광주시민의 교통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교통개선 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로 신설,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등 대중교통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같은 날 복정동 LH 위례사업본부에서 서울 지하철 8호선 위례 추가역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위례 추가역은 수정구 복정동 복정역과 산성역 사이에 지상 3층 연면적 4,202제곱미터 규모로 건설이 되고 총 사업비 460억 원은 시행자인 LH가 부담합니다. 위례 추가역이 2021년 말 개통되면 위례 신도시 교통 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는 현재 10만 명이 거주하는 위례 신도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트램 설치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은 경자년 쥐띠해입니다. 쥐는 꾀가 많고 영리하며 생존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와 버텨내는 인내력 배워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9년 마무리 잘하시고요. 경자년 새해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